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에? 무슨 생각하고 계시냐고? 응? 밥 먹을 생각. I like it. 맞아. 밥 먹을 생각 좋죠. 또? 피곤하다? 아, 감사하다. 이런 생각.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저 사람이? 궁금한 거. 오, 그 좋은데요. 또? 어머,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감정에 뭐예요? 이런 거. 아쉬움은 아까 말한 우리 여섯 개 중에 어제 배운 거 중에 어떤 캐레고리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누가 말했어? 남자가 말했, 우리 자매가 말했나? 슬픔, 슬픔이네요. 다시 올게요. 불러주면. 또 무슨 생각 있어요? 생각이나 느낌 뭐가 있어요? 학술대회 온것 같아요. 왜? 궁금하네. 왜요? 어? 내가 영어를 써서?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이거 나잘 알지? 그렇게 말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금방 여러분 이게 관계술. 금방 저 자매는 그런 말안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뭘 읽을게요? 그죠? 제가 보고 뭐 어떻게 그냥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웃으면서 학술대회 온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말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행복해요? 그랬더니 네, 그랬잖아요. 사실은 관계기술 이제 하나님과도 그렇고 우리하고도 그렇고 지금 우리 조언이에요. 우리 둘이 얘기한 게. 하나님에게도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생각과 느낌과 몸의 반응이 있는지를 내가 말해준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그런 사람이 우리는 좀 되면 어때요? 그런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얘가 좀 학술대회 온것 같아요. 그다음 뭐라 그랬죠? 금방?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죠? 아니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해요? 물어봤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학생이 아닌데, 나이 먹어서 마치 그때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오는 그런 감사와 희열 같은 게 있잖아요. 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만약에 우리 자매가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마치 다시 어린애가 돼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마치 학술대회 온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말했다 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더 우리 자매의 마음을 어떨 것 같아요? 더잘 이해하겠죠? Instead of 학술대용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이 그 밑에를 못 알아줘가지고 짜증나.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도 못해. 잘 보면 회복축제 가면 뭐해? 그렇게 하고 그거는 안아주면서 왜 남편이 왜내 아내가 그거 못할까? 우리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좋은 거에서부터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내가 마치 어린 시절에 돌아간 것처럼 다시 애가 된것 같고 새로운 걸 배워서 내가 마음이 기뻐. 그래서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속을 더싹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거꾸로? 훈련되면 어떻게 돼요? 저 자매는 그렇게만 말했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매 깜짝 놀라면 좋죠. 어떻게 알았지?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알았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한답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는 훈련 과정이에요, 이게. 결국 생각, 느낌, 몸의 반응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할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내가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 역시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내가 볼수 있는 사람. 이제 어떤 우리 자매하고 대화를 했어요. 쉬는 시간에 자매가 약간 다는 얘기 안 하고 제가 강의하는 동안 반감이 든대요. 속상하대요. 왜냐면 이제 결혼 생활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 하지만 자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표정도 없으시고 그뭐그 비언어적 그런 거 읽어내시라고 그러는데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이해할 것 같아요. 절망스럽 나는 계속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남편도 그러고 막 계속 하는데 나는 그거 못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거밖에 하나님 볼 때 그래도 참 힘들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좀 집을 나와야겠네요. 왜 웃어요 여러분? 난 진심인데. 그러면 못 나가지. 못 나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지 남편이랑은. 그때는 부모님하고는 또 거기에 파워 차이가 있으니까 참 그게 어려워요. 그죠? 남편하고도 어려워요. 안 하는 남편 꼴보기 싫지. 근데 그도 나를 향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랑 있을 때는 파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좀 집 나와서 살아야죠. 컸으니까.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되는데, 보면 자꾸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돌이라는 게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자매만의 아픔이 아니라 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보듬고 있는 아픔 같아요. 미국 애들은 뭐 18살만 되면 그냥 나가도구만. 그리고 그게 그런 줄 아는데, 우리는 같이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돈 절약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좀 나가서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숨쉴 구멍을 주는 거지 나한테. 안 되는데 막 거기다 대고 막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뭐 사람이 절망스럽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자매가 얘기하니까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일찍 낳으셔서 사실은 74, 70이 정도 되셨어요. 뭐 미국 가서 고생한 거 말고 저도 어린 시절 가난한 곳에 자랐기 때문에 집같이 하는 집에서 살다가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있었어요. 제 삶에도.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35년 동안을 하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제가 아빠를 참 좋아해요. 제가 말 잘하죠. 우리 아빠를 닮았어요. 우리 아빠가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두 분 다 고아처럼 잘하셔서 부모 자기도, 그들은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신들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고 한 부모씩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모르는데 안 받아봤는데 하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할수록 저도 부모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 나도 뭐 안 되는 거 하느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만 난 너무 열받아. 나는 장난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지 진짜. 장난감 있는데 또 살래.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아, 장난감 안 받아봤는데 있는데 그거 또 사달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 열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는, 나는 그것도 힘든데 당신들은 부모 없이 날 키우느라 자식 그것도 줄줄이 넷이나 나가지고 가난한데 그 키우는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제 자식들은 알아서 비빌 뭐 언덕이 있어야 뭐 비빈다고. 알아서 자식이 이렇게 adverse child이 되는 애들은 뭐냐면, 부모님이 이미 힘들게 살면 우리는, 우리가 힘들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아서 말을 안 해요. 그게 이미 우리 속에는 안 누르고 싶은데 그냥 저절로 눌러져야 돼.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지 여러분. 그냥 왜, 우리보다 더 어려우시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을 봤을 때 나보다 더 고생하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얘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우리 자매 얘기를 하자면,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랑 참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지만 막 컴퓨터도 배우시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빠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공부는 많이 안 하시지만 영어도 ABC 자기가 다 외워서 다 하고, 인터넷 사이트 있어요 자기 거. 막 시도지요. 막 그리고 막 창도 배워 막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 내가 누르고 살 때는. 고마운 마음만 있을 때는. 근데 자매 그 얘기 했죠. 자꾸만 저 밑에 애착관계 그 얘기를 들으면 들고 알면 알수록 짜증나. 왜 그렇게 못 해주셨을까? 물론 알긴 알지.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 짜증나 안 나요?
그게 자매가 나한테 듣는 반감이라 그러잖아요. 그 듣기 싫대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게 생각하면 사실 회복 축제 가면은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받은 그것만 너무 생각난대. 그것도 너무 맞는 얘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빠가 전화를 오면 옛날에는 누르고 살 때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모를 때 볼 땐 더 잘했어. 왜냐면 고마운 것만 생각하고 살면 되니까. 근데 더 알게 되고 내가 뭐 자매가 딱 얘기한 거예요. 감정 얘기하고 네가 슬픈 거 뭐 화난 거 절망감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막 절망이 절절히 느껴지네.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됐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속상해. 근데 그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마치가 깨어나는 과정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미안해요. 나도 해봤는데 그때가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고 살다가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옛날엔 그랬을 때는 엄마 아빠 진짜 대단하다 뭐 그러면서 둘이 막 이렇게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애는 키우고 바쁜데 아빠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 전화를 하면 제가 전화를 받는 게 살짝 싫어지면서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제가 알았어요. 어머 우리 아빠는 참 슬프겠다. 옛날에 막 내가 이렇게 막 우리 아빠 대단하다니까 막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런 큰딸이 이제 점점 거리를 두니까 그분은 뭐 모를까 알까요? 알죠. 느껴요. 그거를 느껴요. 뭔가는 그렇지만 뭐 바빠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당신 깊은 곳에는 아시죠. 1월 달에 어느 교회에 한 달 동안 설교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뭐 설교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오랜만에 그거 하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제가 여러분에 강의했던 얘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이루며 이 땅을 살자 이 얘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딱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안 나가 설교가 진행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심아 너 거기에 내가 없잖아. 아버지 생각하면 그때 아빠 왜 그때 그렇게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날 보호해 주지 못했어.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누가 마음 아플까요? 아니 듣는 누가 마음 아플까요? 그 내가 우리 아빠가 마음 아픈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도 안 했어요. 35년 동안. 제가 GMO할 때 배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한대요. 내가 원하는 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결과를 원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왜? 내가 우리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해봤자 우리 아빠 마음만 아프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래 성심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안 싶어요 내가? 듣고 싶지? 근데 내가 딱 보아하니 하실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 왜 해? 바보지. 하는 게 바보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여러분 이런 엑서사이즈 한번 해봐. 손을 한 손을 왼손을 이렇게 하고 이 오른손으로 얘는 올리려고 하고 얘는 내려봐요. 그래서 막 내려요. 해봐. 어때 지금? 아, 빼요 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뭐 이거 할 때 이거 별거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마음속의 나는 4번의 단계에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빠가 너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원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참 브레인이 불안정한 건 이유는 위에 이 브레인이 나라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든지 부모 앞에든지 내가 그냥 그 힘들었던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근데 일단은 그거를 하기가 너무 두렵고 왜? 결과가 내가 해봤자 안 될 거라고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예요. 될 상황이 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짐 와일더가.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을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나라는 사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라는 사람일까? 하나님 사람다울까? 4번을 늘 생각하는데 제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린 나이 했던 것처럼 그걸 생각한대요.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 거를 내가 죽게 됐다 얘들아 나를 기도해다오 그런 얘기 왜 해? 그 얘기가 없어도 되는 얘기잖아 어차피.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 되는지 알면서. 나답게 산다는 건 인간답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5년이 지난 어느 날 1월 달에 제가 장장의 편지를 써요. 우리 아빠는 그게 있었는지 잘 그런 일이 저한테 그런 나쁜 일이 있었는지를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지 안 돼. 난 그것도 몰라. 그래서 쭉 편지를 쓰는데 제가 잘 썼게요? 못 썼게요? 아주 잘 썼어요. 왜 아주 잘 썼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에게 너무 고맙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블레임하고 싶은 이유도 없고 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감사도 있지만 내가 그들이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준 임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두 개를 다 말해야지. 이 얘기를 쭉 하고 아버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나와 관계 여러분 이제 이거는 다 우리 한국 사람에 다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나하고 관계해서 나보다 좀 더 힘든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필요나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접더라. 그렇게 접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때는 정말 그렇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해. 나는 하나님 있으니까. 제가 막 그렇게 막 힘든 얘기 막 하는데 그냥 계속 들어줘. 아까 우리 자매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계속 하다가 한 10년 지나면 그냥 이제 그 사람하고 친구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거야. 저도 몰랐는데 아빠를 참 좋아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나의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도 아니에요. 그걸 알리는 거지 그냥 날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점점 보니까 그 거리가 멀어진 내 마음에서 그 얘기를 표현하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장장을 썼는데 보내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제 소개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써서 그냥 혼자 보기엔 아까워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을 하면 그렇게 돼요. 계속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몸의 반응 이런 거를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나를 봤더니 안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35년 동안 왜 그 얘기를 아빠한테 못했냐면 이 얘기하면 아빠가 무너질 것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그래서 제가 보냈죠. 1월이었어요. 어떻게 된지 궁금하죠? 제 친구들도 어떻게 됐냐? 야, 내가 지금 너무 긴장된다, 얘. 바로 주일이 아침이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셨는데 그보다 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네 글을 읽으니 무능력했던 나의 과거를 보는 것 같다. 그 말은 미안하단 말보다 저에게 더 치유가 되는 얘기였어. 그도 무능력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삶을 산 자기 자신을 한참 나이 어린 딸에게 네 글을 읽으니 무능력했던 내 과거를 보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해. 그걸 보면 죽을까 봐 못 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소화해내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분을 성숙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의 무능력했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괜히 또 제 이거 보고 막 가서 막 편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보내거나 막 이러지 마세요. 아주 오랫동안 숙제하지 못할 그거를 하나님의 때에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러나 먼저는 내가 성숙한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이 연습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숟갈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이 한 스텝 한 스텝이 모여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좀 숨을 쉬어요. 나도 이렇게 울어가지고 이제 다 화장이 지워졌을까 봐, 안 이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짐 와일더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세 가지 성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답은 아니에요. 짐 와일더의 생각이에요.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 그게 뭐냐면 1번 talk to Jesus about everything. 그게 뭐냐면 지저스에게 everything을 말해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 같대요. 2번 do nothing out of fear.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두려울 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3번 love deeply. 사랑을 하되 깊이 해라. 마지막에 최근에 쓴 책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의 원수를 즉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원수를 즉시 사랑하냐. 한 10년 있다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그게 우리라는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이 해요. 다시 말해볼 거예요. 세 가지 제가 늘 생각해요. 먼저는 뭐부터 돼야 될까요? Talk to Jesus about everything, anything. 하나님하고는 뭐든지 사소한 일에서부터 계속 말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가 이해하는 성경은. 두 번째, 두려움에서는 절대로 무슨 일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깊이 사랑하라. 이게 자기가 이해하는 성경의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살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속 저를 보니까 1번, 2번 있죠.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한 거. 3번, 4번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나오는데 3번은 6가지 감정에 스톡돼 있는 걸 말해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자매가 질문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잘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까요? 그 얘기를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해 줄 텐데 2번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 이거 이제 이것만 제가 자세히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거를 받아가는 거예요. Do nothing out of fear.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2번이 두렵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가 왜 브레인 얘기를 꺼냈냐면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내가 그게 두려웠는지 안 두려웠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제가 어제 동생하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기는 친구니까 그 친구도 교회에서 보면은 잘 들어주고 이렇게 섬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하시죠.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근데 어느 날 반대 그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다른 자매가 자기한테 언니는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이런 말을, 여러분도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식한테도 그러든지 순언한테라든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쟤는 나보고 공감 안 해준다고 막 그런 얘기면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해하면서 울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위로는 해주셨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순장님들에게 말해요? 아니면은 구역장이나 부모에게 말해요? 제가 강의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 유아에서 아동에서 이렇게 성숙의 단계를 가야 된다 그랬죠. 아동의 단계에서 해야 될 숙제가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자기 필요를 얘기해야 돼요. 자, 제가 제 동생하고 어려운 집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되게 엄마같이 막 큰언니같이 막 행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 걔하고도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가 있었어요. 어제는 그런 얘기를 쭉 하길래 제가 뭐라고 물어봤게요. 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누군가한테 막 힘든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다 듣고
What do you think you need?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가 필요한 건 뭔 것까지 물어보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 뭐가 필요해? 이런 말로 들리는 거야. 나는 지금 막 내 거를 막 다 얘기했는데 네가 알아서 뭘 얘기를 해주지 뭐 거기다 대고 나보고 필요한 거를 말하라 그래. 그때 처음 들었어요. 한 2년 전인가 봐요. 여러분 한번 써먹어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아플 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어디에 있냐면 저 애착관계 페인이 다 있어요. 그리고 베렌 스케어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뭔가를 대답해 주죠. 근데 아픈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얘기하면 내 두려움이 자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도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혼한다고 막 말하면서 막 다 우리 남편 너무 싫어 막 얘기를 했다 봐.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 집을 생각했을 때 걔네가 이혼할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 난 두려운데 나한테 상담받으러 오거나 나한테 조언을 구했으니까 내가 두려운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두려우면 좋은데 만약에 두려웠으면 그 상황에서는 조언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해.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확 꺼져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거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거나. 근데 그럴 때는 대부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막 속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1번, 2번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외워요. 그냥 수능에 나오니까. 외우고 다 잘 들어주고 내가 마음이 두려우면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참 두렵네요. 그리고 안전한 관계이라면 두렵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나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네가 그렇게 이혼할까 봐 걱정돼. 그건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구역장님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보다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3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 친구가 제 동생이 얼굴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다가 잘 들어주고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름이 성경이에요. 성경아 네가 필요한 게 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소리의 톤에 따라서 이 말이 넌 필요가 뭐야? 이거 하고 제가 성경아 너는 내가 너한테 지금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더 들어주는 게 필요할까? 예를 들어주는 거야. 더 들어주는 게 필요할까? 아니면 너한테 어떤 조언을 주는 게 필요할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사람들에게.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어줄까? 옆에 있어줄까? 아니면 그냥 떠날까?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기분 전환해줘야지 이런 거 말고 뭐가 필요해? 지금 그렇게 다 말하고 나니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듣는 사람도 황당은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아동계 숙제를 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금 그 사람에게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 상담자지만 저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내가 뭐는 할 수 있어. 내가 한 숟갈은 줄 수는 있어. 한 숟갈만 주려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으면 같이 그 다음 라운드로 또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 동생은 언니 내가 왜 그랬는지 조언을 나를 이해를 좀 시켜줘. 내가 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답은 이거였어요. 너가 그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 넌 두려웠는데 언니라고 찾아왔으니 그렇게 얘기하기는 두렵고 네가 그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던 거를 모른 거죠. 제 동생이.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번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관계를 하다가 꼭 이런 식으로 제가 빵꾸를 내는 때가 있어요. 사모님. 내야 돼요. 안 내지는 게 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잘 관계 기술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런 거 다 잘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좀 다른 사람 상처 안 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돼. 상처 줘. 그리고 나도 받아. 괜찮아. 왜 괜찮냐면 그게 나와야 리페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 동생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꼭 1, 2번은
나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내 말보다 빨리 가서 이미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어. 아프게 했고 아픔을 내가 받아버렸어 이미. 중요한 건 그거를 그냥 웨이스트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임마누엘 전도령이든 무슨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입원에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마다 엄마 아빠 싸우고 힘들어서 이혼할까 봐 무서웠었지. 와, 어린애한테 무서워요. 그게 올라왔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돌아볼 때, 반추할 때, 성찰할 때. 왜 이 브레인 얘기를 해드리냐면 2번은 여러분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아져요. 2번은 누구만 잡을 수 있냐면 이 브레인이 이 4번에 있는 이 벤트로미디어 프리폴 뭐 이름도 길어. 벤트는 앞쪽이란 말이고 미디얼은 가운데라는 말이고 전두엽. 거기에 여기 이렇게 파랗게 된 그 부분에 얼굴 표정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신경이 있다. 근데 이것이 2번을 얼굴 표정을 읽고 내 몸의 감각 내가 읽는 거 그 위에만 된다 그랬죠. 그거를 읽고 지금은 그 상황과 다르니까 너는 안정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으려고 거기다 쓰지 말고 어떤 아픔이 일어났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게 어땠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할 때 한 박자 더 쉬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하고 새벽에 했던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오늘은 마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5시 50분에 일어나져서 다시 자려고 했는데 안 되는 저의 마음을 주님과 나누려고 왔네요. 오늘 5시 30분이에요. 지금 저의 생각과 감정과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볼까 해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무언가에 눌린 것 같아요. 실제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러워요. 지금 이게 제가 뭐 관찰한 거예요? 몸에 관한 관찰했는데 제가 레벨 2가 뭐예요? 제가 지금 현재 bad and scary죠. 보니까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망치면 어떡하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할 수 있을까?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낸 삶은 참 많은 걸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정리해서 할까? 주님, 저의 상태를 보고 주님은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나누고 싶으신지요? 자, 2번이 그렇게 떨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없어져요. 일단은 내가 읽어줬기 때문에 내 자신과 친구는 대주긴 하지만 둘이 덜덜 떨려요.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가 우리가 오후에 내가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미리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 성심아,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내 모습이 내게 참 중요하게 다가온다. 너의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것이 보이는구나. 잠을 청하지만 오지 않아 속상해하며 이리저리 돌아눕는 네가 보이는구나. 너의 가슴이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것이 보이는구나. 왼쪽 심장 곁이 결여오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실제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러운데 조용히 하게 하려고 머리를 침대에 파묻는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네 소리가 들리는구나. 오늘 망치면 어떡하지? 따옴표에 집어넣고 잘하면 좋겠는데 잘할 수 있을까?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주님과 함께 살아낸 삶이 참 많긴 한데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과 슬픔과 수치심이 섞인 말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소리치는 것이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딸 성심아, 네가 두려워하는 이 일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이해한단다. 성심아, 살면서 네가 잘하는 것이 너의 수치심을 벗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았지. 몸이 부서질 때까지, 정신이 말짱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말이야. 너의 부모의 자랑이고 싶었고 세상에 너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너. 매 순간 마치 호랑이가 네게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졌지. 너의 존재 가치와 소중함, 아름다움을 지켜내려고 했기에 심장은 늘 뛰고 동공은 열리고 기도는 열리면서 언제나 싸울 준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았지. 그러니 오늘 잠이 일찍 깨고 떨릴 수밖에 없지. 딸, 이런 내 마음을 나와 나누어 주어서 참 고맙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랑 같이 있는 게 참 좋다.
내가 너에게 한 말 기억하지? 너는 아빠랑 소풍 왔다고 잔디에 돗자리 깔고 하늘을 보며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같이 쐬며 아빠랑 같이 즐기자고 한 말 말이지. 오늘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너에게 호랑이가 아니란다. 네가 좋아서 너를 따라다니는 리사 같고 피피 같아. 그런 뭐가 있었어요. 우리 딸 그러니 40분이라도 눈을 붙여봐. 제가 레벨 2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는 저러면 잘 안 되고요. 이게 이 연습이 임매뉴얼 존을 연습하는 게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젖어서 일어나서 앉아서 이거를 쭉 쓰고 잠을 잘 잤어요. 40분인지 1시간인지 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2번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 있고 그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삶에서 그냥 둘둘 어드버스 차일드를 산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그거를 이 4번 브레인에서 공부한 이것대로 우리가 캄다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다 지금은.